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는 33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망령된 에서입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27장 30절부터 28장 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활한 야곱이란 제목으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교활한 야곱이라고 할때이 교활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미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 우리가 본 야곱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 외그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쌍둥이 형인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에서의 수식어가 제가 망령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식어입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되다라고 하는데, 이 망령이란 뜻은 영어로 godless,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이 망령된 에서, 이 망령된이란 말 자체도 또 미화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분석한 에서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함으로 영적인 분별력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함으로 영적인 분별력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27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27장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이제 뒷북을 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보실 텐데요. 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채고, 또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쳤던 27장. 이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몇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어떤 성경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젊은 청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에 몇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초등학생. 얘 행동은 완전 초등학생인데, 그렇죠? 스무 살은 넘었을 것 같죠? 네. 한 분만 더. 30살. 예. 제가 살펴본 바는 한 7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나이를 계산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이 나중에 바로를 만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때 바로가 질문합니다. 당신 몇 살이냐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130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그 나이가 또 언급이 되는데, 요셉이 총리됐을 때 나이는 30살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의 나이는 100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과 함께 지냈던 세월이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0년입니다. 7년을 위해 레아, 또 7년을 위해 라헬, 그 나머지 6년을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20년을 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라반과 함께 할 때,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란에서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태어났죠. 요셉이 제일 막둥이였죠. 다시 말해서 라반을 떠나기 그 직전에 요셉을 낳았어도 그는 8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 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를 만날 때도 몇 년쯤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도 다른 자식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한 5, 6년을 더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때 나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그때 나이는 70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죠. 그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두 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금으로 보면 신체 나이가 한 30대 중반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거죠. 정신연령이 그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다큰 사람들이고, 이삭은 눈이 멀 정도로 노안이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 쌍둥이 아들 야곱 에서의 나이 차이가 60살이죠. 마흔에 이삭이 결혼합니다. 리브가.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런 게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들의 나이는 그 먹을 만큼 먹은 나이 그때 이제 일어났던 해프닝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서가 등장하는 장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7장 30절입니다. Now it came about.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s soon as Isaac had finished blessing Jacob.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을 끝내자마자 And Jacob had hardly gone out from the presence of Isaac his father.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면전에서 거의 나가지 못했다라고 영어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서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온지라고 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막 들어오는 그 시점에 야곱이 급하게 나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삭이 들어온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집에 텐트에서 나가는 모습을 어쩌면 에서도 목격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입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시점인 거죠. That Esau's brother came in from his hunting. 네. 이삭 그의 형 이삭가 사냥하고 돌아온 그 시점에 거의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원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는 항상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에서와 야곱은 겹치지 않는 이유가 사냥감을 가져올 뿐인지 이걸 이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에서와 야곱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사냥감을 잡고 가지고 오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을 이렇게 맞추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일단은 이제 야곱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Then he also made savory food.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에서죠. 에서 또한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And brought it to his father.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죠. And he said to his father,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Let my father arise and eat of his son's game, that you may bless me.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버지 아들이 만들어 온그 사냥감, 그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서 지금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실컷 먹었어요. 술까지 마셨습니다. 떡까지 먹고. 네, 그래서 이제 졸려서 이제 누워있는 상황에서 네,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이제 그냥 아버지께 맛있는 거 음식을 대접하고 축복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서의 모습이죠. 에서는 단순하고 또 무식합니다. 네. 하지만 이 단순하고 무식한 이 아들, 이 효자 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기뻐하셔야 아버지를 먼저 만족해 드려야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거라는 그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축복만 며칠 전에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축복을 먼저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이렇게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먼저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 이삭 편에서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늘 속한 그 복을 그냥 싸게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에게.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넘기려고 했던 거죠. 이삭 또한 굉장히 육체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서와 이삭, 이두 부자 간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에서입니다. 그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게 에서 같은 경우죠. 32절입니다. Isaac his father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깜짝 놀랐겠죠. 이삭 그의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합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And he said, I am your son, your firstborn 에서. 저 아버지 아들인데요. 장남 에서입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Who are you? 너 누구냐라고 한게 아닌 거죠. 너무 놀란 거죠. 목소리를 들으니까 딱 에서 맞거든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이 firstborn이라는 것은 장남, 맏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에서가 맏아들 맞습니까? 장남 맞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장남이죠. 하지만 그 장자권을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팔았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팔았습니다. 더 이상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지금 장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에서는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죠. 르우벤이 그 라헬이 죽자마자 라헬의 몸종 빌하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하죠. 그래서 그 르우벤이 맏아들이지만 그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가죠. 왕은 유다에게서 나오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이브라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망령된 에서가 장자권을 팜으로 본인은 이렇게 장자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할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하는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33절입니다. And Isaac trembled very exceedingly. 그러자 이삭은 매우 엄청나게 tremble, 떱니다. 심히 크게 떨며 제대로 번역을 했죠. 이 부분, 지금 이삭이 얼만큼 떨었는지 그 제가 영화를 몇개 한번 골라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 원문에 맞게 이게 연기를 한 배우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그 시내산 온 산이 그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묘사된 그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삭은 솔직히 불순종했죠.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다시 말해서 그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야곱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불순종했어요, 이삭은. 왜 그렇습니까? 맏아들 에서가 더 좋았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편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장면, 이 상황을 이제 이삭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 했는데 안 되는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미루거나 막거나 방해하거나 또 우리 힘으로 또 성취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몇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좀 가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14장 27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같은 이사야서 또 보겠습니다.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입니다. 네, 그분은 그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행하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없네. 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네. 사람은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서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삭과 에서는 그 둘이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안 됐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4장 35절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그 누가 하나님 뭐 하세요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 사장은 누가 하는 말인가요? 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네, 왕,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온 나라에 이러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관자이고 주권자이심을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이삭은 몹시 떨었습니다. Who? 누구냐? Where is he that has taken venison and brought it to me? 나에게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취해서 가지고 온 자가 누구냐? And I have eaten of all before thou camest. 네가 오기 전에 그가 가져온 모든 것은 내가 이미 먹어버렸다. And have blessed him. 그리고 그를 축복했다. 예, 그렇다. And he shall be blessed. 그가 축복받을 것이다. 자, 지금 이런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이미 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바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야곱이 먼저 와서 야곱이 준 사냥감을 먹고 축복을 했고 그리고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34절 자, 에서의 반응입니다. When Esau heard the words of his father,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에 he cried out with an exceedingly great and bitter cry. 그는 엄청나게 크고 아주 괴롭게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And said to his father,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Bless me, even me also, O my father.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요, 아버지시여. 자, 우리말로 하면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울음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엄청 크게 아주 비통하게 울부짖었어요. Cried and cried. 다시 말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 100m에 있는 사람도 다 들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완전히 그냥 터진 거죠. 분노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성을 놓친 상태입니다. 에서가.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친 거죠. 그 복을 완전히 이제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달리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상속받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에서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한 군데 쳐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7절입니다. 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네. 이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야곱에게 준 그 복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받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끝납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그 마지막 때가 있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입니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를 야기시킨 자들 모두 불타는 풀무에 번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And it said, 그러자 이제 이삭이 말합니다. Your brother came deceitfully. 너의 동생이 그 속임수로 다가와서 and has taken away your blessing. 너의 축복을 가로챘다. 자, 이삭은 지금 달래고 있는 거죠. 에서를. 지금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렇죠? 잘못은 네 동생 야곱이야. 물론 야곱이 잘못했죠. 그리고 이삭은 여전히 그 축복은 너의 것이었는데 Your blessing. 너의 것인데 야곱이 가로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축복의 주인은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야곱이었죠. 정말 우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웃기는 상황입니다. 원래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을 뺏어야만 했던 야곱이에요. 속임수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러게 왜 에서 왜 네가 하나님의 복을 없인 여기고 장적권을 왜 한 그릇에 팔았느냐. 제가 이삭이라면 이런 말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데, 근데 이삭도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너무 엄청나게 크게 울고 있으니까. 어쨌든 급한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Then he said,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Is it not rightly named Jacob? 자, 그의 이름이 야곱이란 거 정말 제대로 지어진 이름 아닙니까? For, 왜냐하면 He has supplanted me these two times. 그가 나를 두 번이나 나를 나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제이콥, 그다음에 supplanted, 빼앗다라는 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야곱과 supplanted, 빼앗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야콥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자, 빨간색 보셨죠? 네 개입니다. Yud, Ain, Kuf, Bet이라는 알파벳인데요. 자, 여기 빼앗다라는 말 보시면 이 빨간색 보이시죠? Yud, Ain, Kuf, Bet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똑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에서는 자기 이름처럼 야곱은 지 이름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야곱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죠. 네. 네. 모든 이름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렇게 살게 되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에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거네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He took away my birthright. 그가 내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이 뺏어갔다는 말도 다 자기 이름과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And behold, 보십시오. Now he has taken away my blessing. 자, 이제 그는 내 축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And he said, 그러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에서가 말하는 거죠. Have you not reserved the blessing for me? 저를 위해서 그 하나의 축복도 남겨두시지 않았나요?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에서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아들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삭이 주는 축복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언급하신 그 피로 맹세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왔죠. 이삭보다 더 앞선 아들이 있어.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보다 더 앞선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에게 그 복을 주지 않고 이삭에게 줬습니다. 이삭 이후에도 또 아들들이 있죠. 구드라의 아들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이삭에게만 주그 복, 유일한 복입니다. 민족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영원한 하늘에 속한 그 복, 그 복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뺏어갔는데 에서는 지금 아무 복이나 달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에서는 이런 자입니다. 그냥 빼앗긴 게 억울하니까 아무 복이나 달라고 하고 있는 무지한 에서입니다. 37절입니다. But Isaac replied to Esau. 그러자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답변합니다. Behold, 보라. I have made him your master. 내가 그를,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And all his relatives I have given to him as servants. 그리고 그의 모든 친척들을 그의 종으로 주었다. And with grain and new wine I have sustained him. 그리고 그런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로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를 지원해 주었다. Now as for you then. 자, 이러니 너에 대해서는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My son,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이게 정답이죠. 이삭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였죠.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냥 무능 그 자체이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막 끙끙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막 끙끙대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왜 그런지 몰라요. 참. 이런 일을 겪고 봐야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죠. 이거와 관련돼서 관련 구절 좀몇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알고 계신 구절입니다. 자, 에베소서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이 풍성한 자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네, 바울의 기도죠. 그의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파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힘을 주게 하다라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네.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려면 그분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을 달라고 바울은 계속 서신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38절입니다. Esau said to his father. 자, 계속해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때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Do you have only one blessing, my father? 아버지, 축복 하나밖에 없으세요? Bless me. 네, 저를 축복해 달란 말이에요. Even me also, 저도요. Oh, my father. Oh, 나의 아버지시요. So Esau lifted his voice and wept. 그렇게 말하면서 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높이며 울었습니다. 정말 지금 아까 초등학생 좀 되는 초등학생처럼 좀 막 울고 막 이렇게 네, 징징대고 있는 거죠. 근데 쥐어 짜봤자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것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막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 축복,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분해서 그냥 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지막 때 이런 자가 하나도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39절입니다. Then Isaac his father answered and said to him.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계속해서 그에게 이제 달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Behold, 보라. 자, 이제 축복을 한다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Away from the fertility of the earth. 그 땅의 비옥함으로부터 멀리. Shall be your dwelling. 너의 거처가 땅의 비옥함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And away from the dew of heaven from above. 그리고 위로는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네. 뭐 우리말도 잘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죠? 저주죠? 저주. 이삭도 너무 급했어요. 아무것이라도 축복을 해달라니까요. 아무것이라도 그냥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게 좀 이 야곱에게 한 축복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에게 준 축복에는 하늘의 이슬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늘의 이슬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의 풍부함이 언급이 되는데 에서에게는 이 땅의 비옥함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이슬을 말합니다. 성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은 이렇게 이 두 가지 순서를 바꿨을까요? 에서에게는. 에서는 그냥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의 축복, 이걸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한테 관심은 없겠지만 그 하늘의 축복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성,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너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도 너에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서가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33장 9절입니다. 네. 야곱이 나중에 에서와 만나기 전에 그 에서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니까 나의 주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했더니 아 이제 39절에 하는 말이 난 내 것도 충분하다. 네 건 너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에서가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삭이 내린 이 저주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대로 에서는 살지 않았어요. 되게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준 선물 필요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정답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40절입니다. And by the sword thou shalt thou live.
너의 칼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And shall serve thy brother. 그리고 너의 형제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형제란 말은 아우를 말하는 거죠. 야곱은.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thou shall have the dominion. 그리고 네가 힘이 있을 때, dominion, 지배, 통치력이죠. 이 힘이 있을 때, 그때가 돼서야 that thou shall break his yoke from off thy neck. 너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부숴버리게 될 것이다. 자,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너의 칼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서는 사는 내내 칼로 산 자입니다. 그가 가진 게 넉넉한 것은 그게 칼로 다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칼로 살았는지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0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입니다. 네. 그 모세가 그 에돔 족속에게 그 편지를 보낸 거죠.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하니 이제 광야에서 40년 그 방황을 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에돔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에돔은 바로 에돔의 조상 에서지 않습니까? 좀 지나가게 해다오. 다른 거 안 거리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다오. 그랬는데 에돔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내가 칼을 가지고 공격하겠다고. 절대로 우리나라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칼을 가지고 이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에서의 자손들, 에돔족 속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의 형제 야곱을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네. 다윗이 에돔을 장악을 한 거죠. 거기에 수비대, 군사 기지를 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에돔은 꼼짝 말하였죠. 이스라엘에게 계속 종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shall serve thy brother.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너의 멍에를 네가 힘이 세지면 멍에를 벗어버릴 거라는 말은 그럼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0절입니다. 네. 그 에돔이 그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언급되죠. 이 부분이 성취되는데 이 여호람 이 왕은 유다 왕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여호사밧은 그 유다의 선왕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그 좋은 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뭐 아시겠지만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해요. 그리고 아합 가문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북 이스라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합의 딸과 이제 여호람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제 독립시키게 그런 환경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다가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So Esau bore a grudge against Jacob. 그러자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원한을, 적대심을 이제 품게 되죠.
Because of the blessing with which his father had blessed him.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이제 이를 갈고 있습니다. And Esau said to himself. 그러면서 에서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죠. The days of mourning for my father are near. 내 아버지를 위한 애도하는 날이, 애도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Then, 그러니 I will kill my brother Jacob. 애도할 날이 오면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화가 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자예요. 착한 효자.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다 잃었어요. 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망령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모르는 이 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자 이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행위죠. 네.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 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42절입니다. Now when the words of her elder son Esau were reported to Rebecca. 자, 그의 장남 에서의 말이 이제 리브가의 귀에 들린 거죠. 자, 전 구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서가 혼잣말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계속 중얼거린 거죠, 에서가.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다닌 겁니다. 왜냐면 너무 분통하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단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그 말을 이삭이 들어서도 안 되고 야곱이나 리브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귀에 들린 겁니다. And she sent and called her younger son Jacob and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굉장히 똑똑한 리브가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을 보내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들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Behold, your brother is consoling himself concerning you by planning to kill you.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는 계획으로 그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위한 모든 뒤처리를 하려고 하는 리브가죠. 리브가의 눈에는 아들이 둘인데도 야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람 마지막 말년에도 그 사라와 별거를 했다라고 그때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오로지 에서밖에 없고 리브가는 오로지 야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사랑으로 눈이 먼 엄마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랑이죠.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면 그게 너희한테 무슨 소용이냐. 죄인들도 자기네들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야곱이 리브가를 위해서 얼마나 그런 정말 기분 좋은 기쁜 그런 아들입니까? 말 잘 듣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원수가 오른밤을 탁 칠 때 왼밤을 돌려대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쉽지 않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43절입니다. Now therefore, 그러므로 my son, 내 아들아, obey my voice, 내 목소리에 순종해라. And arise, 자, 일어나서 flee to Haran, 하란으로 도망가라. To my brother Laban, 내 남동생이죠, 라반에게로 돌아. 여기서 우리말에 오라버니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 이런 부분 게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빠가 아닌데 오라버니 하는 경우, 또 이제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그다음에 그 동생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동생이지 오라버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라반은 남동생인데 우리말에는 이제 오라버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리브가에는 이 대안밖에 없습니다. 리브가도 에서가 너무 힘이 세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 이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44절과 45절입니다. Stay with him a few days. 며칠간만 그 내 남동생 너희 삼촌과 좀 같이 있어라. 언제까지요? Until your brother's fury subsides. 너의 형의 진노가 화가 풀릴 때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간만 그와 함께 있어라. Until your brother's anger against you subsides. 너의 형의 그 화가 너에 대한 너의 화가 그의 화가 풀릴 때까지. And he forgets what you did to him. 그리고 네가 그에게 한 행위를 그가 잊을 때까지 잠시만 있어라 라고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이때만 해도 며칠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리브가 생각이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20년이 걸렸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육체의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의 결말이 이런 거죠. 자기 아들과 작당해서 자기 남편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Then I will send and get you from there. 그렇게 되면 며칠 후에 내가 화가 풀리면 사람 보내서 너를 이쪽으로 다시 데려오게 하겠다. Why should I be bereaved of you both in one day? 내가 어찌 하루 만에 너희 둘을 내가 다 잃어야 하겠느냐? Bereaved 이거는 그 사별하다, 자식을 사별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Bereaved 좀 어려운 단어죠. 자, 지금 제가 그 자식을 잃다라는 말에 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자, 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더 이상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기 야곱과 작당해서 형 에서의 그 자기 맏아들의 보급, 복과 장자권을 다 빼앗은 이 상황에 이제 에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거죠. 에서도 더 이상 리브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이 뒤에 또 나옵니다. 에서는 이제 리브가는 에서에게는 엄마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말은 이미 이날의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우리가 화가 날 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받게 되었죠. 네,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Rebecca said to Isaac. 자,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말합니다. I'm tired of living because of the daughters of Heth. Heth 족속의 딸들 때문에 제가 신물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Heth 족속이란 Heth의 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에서의 그 아내들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입니다. If Jacob takes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Heth, Heth 족속의 딸들로부터 혹시 야곱이 아내를 취하게 되면 Like this, 이 며느리들 같이 그렇게 되면 From the daughters of the land,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로부터 이 에서가 결혼한 그 아내들 같이 그런 아내를 야곱이 맞아들인다면 What good will my life be to me? 내가 사는 거, 내 삶이 무슨 나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건 거짓말이죠. 리브가는 또 거짓말, 그러니까 리브가 야곱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 가문에서 그 피를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대놓고 에서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대놓고 저기 이삭에게 그 당신 큰아들이 막내 아들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찔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지금 이삭은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 또 쇼크사로 또 일찍 죽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리브가는 그럴싸한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싸한 명분이에요. 이삭도 아 동의할 정도의 그럴싸한 명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삭. 이삭은 지금 이 상태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 아내와 그 둘째 아들이 작당해서 자기를 속인 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말 까맣게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콩가루 집안이죠. 헷이라는 뜻은 이제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
이 딸들이 그들에게 시부모에게 공포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28장입니다. 1절입니다. So Isaac called Jacob and blessed him. 자, 그러자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며 and charged him and set him. 그에게 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You shall not take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Canaan. 너는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삭은 야곱을 꾸짖어도 됐죠. 너 어쩌라고 나를 아버지를 속이고 네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느냐.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삭도. 이삭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복은 원래 야곱 것이었는데 야곱은 원래 뺏은 게 아니에요. 잘 것을 주장을 한 거죠. 잘 것을 안 주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야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이삭도. 그리고 그 이미 그 이삭은 가나안 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인도 리브가하고 결혼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멸할 족속이죠. 심판할 족속인데 잠시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가문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잘못된 거죠. 에서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과 섞여버렸어요. 세상과 섞여버리면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죠. 야곱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2절입니다. Arise, 일어나서 go to Padan Aram, to the house of Bethuel, your mother's father. 자, 일어나서 Padan Aram, 다시 말해서 너의 어미의 아버지인 부두엘, 너의 그 할아버지의 집에 가라. And from there, 그곳에서 Take to yourself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Laban, your mother's brother. 너의 어미의 형제, 그 남동생인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너를 위해 아내를 취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야곱도. 하지만 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은 문제가 물론 해결되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곳이죠. 이 바단 아람의 뜻은 그 높여진 그 몸값이랍니다. 몸값. 누군가 납치하면 그 해적들이 이제 몸값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랜섬. 그 몸값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여기 이 바단 아람의 뜻은 이렇게 높아진, 너무 높이 매겨진 몸값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가 그의 속이는 그 인생, 사기치는 그 인생에 대한 그 값을 톡톡히 바단 아람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가 혹독하게 연단을 받을 장소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단순하게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May God Almighty bless you. 이거 엘샤다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And make you fruitful and multiply you. 너를 번성하고 창대케 하기를 원하노라. That you may become a company of peoples.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들의 그런 그 총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컴퍼니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그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해서 굉장히 그 원문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컴퍼니라는 거, 이게 저희 그 총회입니다. 그 족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말은 이렇게 그 르크할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바로 여기서 쿠할이라는 그 히브리에서 나오는데, 이 지금 이삭이 축복하는 이 축복은 바로 교회에 관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런 그림이 계속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축복을 이제 제대로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May he also give you the blessing of Abraham. 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진짜 축복이죠.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with you. 너와 너의 함께한 너의 후손들에게. That 그래서 you may possess the land of your sojournings. 네가 지금 그런 그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길 원하노라. Which God gave to Abraham.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나요?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죠. 이삭도 그 땅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 믿음이에요. 에서 망령된 자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바로 믿는입니다. 에서는 믿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진 이 복은 그들이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소유한 것처럼 바라본 거죠.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그의 앞날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그런 거죠. 믿음으로 아, 야곱 네가 축복을 받겠구나라고 해서 네,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절입니다. Then Isaac sent Jacob away, and he went to Paddan Aram to Laban, son of Bethuel, the Aramean, the brother of Rebekah, the mother of Jacob and Esau.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라반 삼촌, 바로 그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을 가는데 이 사람은 바로 리브가 자기 엄마의 그 남동생, 다시 말해 삼촌이죠. 그리고 이 리브가라는 사람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제 야곱을 다루실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오는데 참 하나님의 다루심은 때와 장소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언제 우리를 다루실지 지금도 계속 다루심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야곱의 다루심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 중요하고 아마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Now Esau saw that Isaac had blessed Jacob.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에서가 보니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And 그리고 sent him away to Paddan Aram. 그리고 파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To take to himself a wife from there.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보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And that 그러자 when he blessed him, he charged him saying.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알게 되죠. 뭐라고 했냐면 you shall not take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Canaan.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그 딸들로부터 아내를 취하지 말라. And that Jacob had obeyed his father. 그러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 또 그의 어머니의 말에도 순종함으로 had gone to Paddan Aram. 파단 아람으로 간 사실을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에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에서는 아 그렇구나 내가 가난 여자랑 결혼해서 축복을 못 받는 거구나 라고 또 무지한 생각을 하는 가련한 에서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 So Esau saw that the daughters of Canaan displeased his father Isaac. 자, 그리고 에서가 본 것은, 에서가 알게 된 건 뭐였냐면 가나안의 딸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들이 displeased his father Isaac, 그의 아버지 이삭을 불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만 언급합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의 아버지와 이삭만 괴로운 게 아니라 리브가가 더 괴롭죠. 그런데 리브가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리브가는 에서에게 어머니가 아닙니다. 에서의 눈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네, 콩가루 집안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후에 에서 went to Ishmael.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and married besides the wives that he had. 그가 이미 결혼한 아내들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 the daughter of Ishmael and Abraham's son, the sister of Nebaioth. 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과 또 결혼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마할랏이라는 것은 느바이옷이라는 사람의 그 언니죠. 언니입니다. 에서가 고작 한다라는 것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또 취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죠.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쫓아내라고 하신 사람이죠. 그 율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한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에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네. 이 마할랄이라는 뜻은 토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토. 참. 어떻게 이런 여자랑 또 결혼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느바이션나는 이제 풍부한 결실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이 여자랑 결혼해서 좀 이해가 되는데 이 토 나오는 여자랑 결혼해요. 이름도 참 이상하죠. 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육체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토 나오는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서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지식으로 모르는 자냐, 체험으로 아예 하나님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관심을 어느 정도 생존 위에 두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아요.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만 관심 있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정말 축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둔합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예민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축복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동생까지 살인하려고 그러한 결정을 하고 또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자기 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을 해서 토 나오는 그런 며느리를 또 얻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만 하는 자가 바로 에서죠. 그렇다면 야곱은 누굽니까? 바로 이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말만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장자권. 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복에 관심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뭐가 가치 있는지 그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있는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다 이용하잖아요. 아버지도 이용하고 형도 이용하고 자기 어머니 리브까지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까지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천연적인 지혜로 인해서 다음 시간부터 야곱은 철저하게 비참하게 하나님께 연단을 받게 됩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네, 이 시간 망년된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에 이런 에서 같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야곱의 삶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더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